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돕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자 중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실 만큼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SNS와 온라인이 발전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서로 교통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 문제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들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화로는 참 잘 통하는데 인터넷으로는 참 잘 통하는데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적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한 완주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앙에 성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과연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다윗 하면 요나단, 요나단 하면 다윗,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서로 고정할 수 있었던 힘, 바로 그것이 믿음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탁월한 용사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 덕분에 이 나라가 이렇게 기틀을 잡았다라고 말할 만큼 요나단은 싸움을 잘하는 전쟁 가운데 용감한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사울 왕을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요나단이다 라고 말할 만큼 요나단은 신뢰, 백성들에게 신뢰와 또 백성들에게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전성기에 섰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온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진짜 친구는 언제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진짜 친구,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 때는 언젠가면 참 어려울 때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그 친구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전성기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를 걷고 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딱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성기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좀 잘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평생 나와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성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붙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 겉옷과 칼, 활 같은 왕자가 누리는 가장 값비싸고 가장 진귀한 물건들을 다윗에게 주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요나단의 인생의 전성기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그의 마음이 믿음으로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버지인 사울 왕이 민심이 다윗에게 기우는 것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이 왕위가 권력을 유지시켜서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매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막 노래삼아 하고 나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요 살기를 느끼면 금방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윗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 기득권은 왕의 사위라는 기득권,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는 기득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영적 감격에 대한 기득권, 이거 다 포기하고 도망,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사울 왕의 의도가 뭔지, 과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말 사위 나를 죽이려고 할까? 내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5절로 7절에 말씀해 보면 자신이 초하루에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초하루, 한 달의 초가 되면 지휘관들은 왕의 식탁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은 왕의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왕께는 충성하는 맹세를 하게 되고, 왕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므로 그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식사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에 내가 가지 않을 테니까 자신에 대한 사울의 왕의 진심이 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미 다윗은요,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아버지 편에 붙었다가 자기 편에 붙었다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갈등을 봐왔기 때문에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하게 행하다는 것은 헤세드라는 뜻인데, 책임 있는 사랑을 보여달라. 네, 그래서 이 다윗이 미갈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입장을 아버지께 붙었다가 자기에게 붙었다가 입장을 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요나단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던 다윗에게도 관계 의심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이 관계가 먼저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진실한 만남, 평생에 있어서 진실한 만남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한번 의심해보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한번 만나서 계속적으로 친하게 지냈다, 그건 진실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진실한 친구는 여러 많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의심도 있었고 또 오해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가면서 진실한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에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은 이 요나단이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걸리는 마음이래.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인자하게 행하십시오. 책임 있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아버지에게 가서 정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본심을 좀 알아봐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요나단은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편에 설 것인가? 다윗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앞으로 아버지 편에 서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요? 사실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대화를 해보니까 아버지는 전혀 다윗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없으니 빨리 오시오 했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기로에 요나단이 서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혈연이고 이익이었다면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겠죠. 다윗, 이 요나단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결혼하여서 자녀들이 딸이 결혼해서 다 가정을 이루면 어머니가 딸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사위가 설거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느껴요. 야, 우리 딸이 대접받구나, 이렇게. 그죠? 아들이 집에 갔어요. 근데 아들이 설거지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기분이 나빠지시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만날 때 우리의 기준이 혈연이 되고 내 이익이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선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은 아버지라는 혈연에 집중했다면 다윗을 선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우정도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왕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다윗을 선택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의 요청을 받고 선택해야 될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했을 때 먼저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둘이 들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방해도 없는 들에 갔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공간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친구의 문제를 만나고 여러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들로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함께 기도할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친구가 있습니까? 네, 오늘 보세요. 들에 가서 두 사람은 두 사람과의 진심의 우정을 나눔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우정이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신앙이 좋은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했을 때, 다윗이 어려운 선택의 시간을 줬을 때 함께 들러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요나단과 다윗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철한 조언 아니겠습니까? 혈연에 의거해서, 아, 우리는 고향 사람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고향 사람이니까 무조건 맞는 것, 또 나하고 좀 친밀한 상황 가운데 내 이익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관점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친구는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관계는 평생 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또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을 대해 볼 때, 진짜 내 인생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편에서 말해주고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실함이 있는 친구가 내게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한테는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친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직분자인데, 나는 에덴교회 오래된 직분자인데 나한테는 그런 진실한 친구가 있는가? 요나단이 행복했던 이유는 다윗 같은 진실한 친구가 있었고, 다윗이 행복한 이유는 요나단 같은 진실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14절, 15절, 16절인데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요나단이 들에가서 다윗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14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의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이 부탁을 해요. 이미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장차 왕이 되면 우리 자녀의 대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15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두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 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약속이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맹세를 맺는 것은 사랑을 기초하여서 맹세를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아헤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이 서로 사랑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창세기 29장 30절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도 바로 아헤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헤브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은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에 의거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 때 그 언약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언약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었어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을 수 있는 구원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가장 강성했을 때, 강성할 때는요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따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가 잘 나가면요 친구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저 대하기만 해도 잘 되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가장 인생의 전성기에 섰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참 귀한 것은요 다윗을 믿음의 친구로 가장 강성했을 때 믿음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며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성기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은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슬픔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 믿음의 동력자와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일은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알려진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권력자들은요 권력자를 알아보거든요. 사울이 느끼는 겁니다. 모르는 일인데도 사울이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가고 있다, 또 권력자 아들 요나단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가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사울은 생명의 오히려 왕의 계승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반면에 요나단은 자신의 신하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은 신하잖아요. 자신의 신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왕위를 양보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니까 자기 생명과 같이 그를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서로와의 교통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가장 혈연과 이익이 중심이 된다면 결코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자기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말과 행동으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말로도 도와주고 행동으로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사울의 본심을 알게 되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41절에 나오거든요. 자, 41절 볼까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아멘. 자, 참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영화로 만들면 진짜 감동적일 것 같아요. 다 정말 사울 왕의 계획을 알고 화살을 쏘고 아이를 보내어서 화를 찾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지체 말고 도망가라 했는데도 다윗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다 바위 뒤에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떠나고 나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다 만납니다. 정말 정말 친하잖아요.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관계예요. 정말 친한 관계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렇게 친한 관계지만 요나단을 왕자로 깍듯이 모십니다. 세 번 절을 하는 거예요. 세 번 탁 절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절을 하고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네, 다윗이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울면서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도망자로 가게 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요나단과 다윗은 사실은 적대 관계 아닌가요? 적대 관계인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진실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만나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 서로를 세워나가게 되니까 그 만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다 기도하면서 붙잡으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손에 서로를 맡기기를 다짐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게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게는 정말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믿음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가 내게는 있는가? 요나단은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이 먼저 평생을 함께할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게 너무 부러운 이 만남을, 나도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게 와서 이런 믿음의 친구를 내게 찾아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진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 요나단이 되어서 주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혈연과 이익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진실한 만남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진실한 만남을. 믿음 안에서 진실한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들로 가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으며 서로 자기 생명같이 돌보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자가 내게 있는가? 기도하면 수평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했는데 두 사람이 영적인 관계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들에서 만났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부부로 서 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영적 만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남편이 아굴라고 여자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를 세워주고 진실한 사도 바울의 가장 진실한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내 평생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꿈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 부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십시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했던 이삭처럼 그런 믿음의 관계를 가지기를 꿈을 꾸십시오.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라면 오늘 다윗과 요나단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손을 꼭 잡고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